최후 2보루 마지막 방어선. 전쟁에 관련된 말이지만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쓰이는 말인데요. 뭔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빗대어 사용하는 말로 이에 아주 적절한 단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수진! 내가 왜 이걸 입고 있었지? 네, 동양에는 배수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도 이런 단어가 있죠.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 맘먹고 굉장히 쓸모없다는 인식도 들어가 있는 단어죠. 프랑스가 마지노선에 굉장한 공을 들였지만 정작 독일은 다른 곳으로 침공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6주 만에 항복했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지노선 정말로 쓸모가 없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때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프랑스입니다. 사실 1차 대전은 2차 대전과는 달리 그리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세계대전 전투 대부분이 제2차일 정도입니다. 그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세 글자의 비율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동음이어를 본다면 교착상태, 지지부진, 우주방어, 수송이대가 초장기전, 그리고 개노잼. 물론 당시 이 전투를 직접 치렀던 분들에겐 현세에 펼쳐진 지옥 그 자체였지만 100년이 넘게 흐른 시간, 방구석에서 마우스나 딸깍딸깍거리며 자극만 추구하는 우리 같은 애송이들에겐 그만큼 지루한 내용도 없죠. 그나마 유명한 전투를 꼽자면 마른 전투, 베르댕 전투, 솜 전투 정도가 있을 텐데 사실 이것도 유명한 이유가 극단적인 소모전으로 갈려나간 사망자가 특히나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나저나 마지노선 얘기한다는 놈이 왜 이러고 있냐? 여러분 혹시 전쟁 중엔 유리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굉장히 불리한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전장이 자국 영토일 때입니다. 방금 말한 저 세 전투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프랑스 영토에서 일어난 전투란 겁니다. 지긋지긋한 참호전을 그것도 자신이 땅에서 겪은 프랑스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 집에 외환일을 진짜로 우리 집에서 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란걸요. 다음에는 너희 집에서 하도록을 위해 시작된 공사. 이것이 바로 대규모 요새 마지노선입니다. 약 160억 프랑을 들여 만든 이 요새는 독일과의 국경선을 따라서 지어졌으며 공중폭격과 탱크의 포격에도 끄떡없었어요. 심지어 상하로 움직일 수 있어 고정포대 주제에 히트앤런이 가능했습니다. 이 포대들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가 있었으며 이곳엔 아예 여기서 생활하도록 최첨단 시설을 구비해 놓았죠. 심지어 내부 운송을 위한 철도도 깔려 있었죠. 기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력도 이곳에 때려붙다시피 했는데요. 프랑스군 약 36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이곳에 주둔시켰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프랑스의 모든 것들을 몽땅 여기에 때려부은 겁니다. 이후 벌어진 제2차 대전에서 독일도 느꼈을 겁니다. 이곳을 정면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건 방금 전 척수 반사로 튀어나온 야발 소리뿐임을 말이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휴먼. 운영자 새끼가 이걸 깨라고 만든 거냐? 샷건이 나오는 난이도엔 대체로 기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온갖 최신 보안 장치와 잠금 장치가 달린 정문을 바라보던 도둑은 거실 베란다로 침입해 집을 털었습니다. 이 때문에 후대의 마지노선은 쓸데없이 돈만 쳐버린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마지노선의 입장에서 보자면 좀 억울합니다. 자기 할 일은 다 했거든요. 요새의 사전적 뜻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입니다. 즉 적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넌 못 지나간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인 요새의 역할은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제대로 된 전투 한번 못하고 나라가 졌다가 아니라 그만큼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적이 이곳을 뚫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옆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프랑스 역시도 적이 마지노선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독일과의 직접적인 국경선은 모두 마지노선이 막고 있으니 분명히 벨기에를 점령한 뒤 이곳을 통해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이 예상이 들어맞았고요. 적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고 그 지점도 예상을 했는데 왜 결과가 그 모양이 됐냐? 물론 여러가지 사태가 겹쳐진 결과긴 한데 결국 그 사태들이 발생한 근본은 대체로 프랑스의 오판이었어요. 프랑스가 독일 침공을 막기 위해 타일 플랜을 짤 때 독일이 예상 침공 루트 중 아르덴 고원 지역을 빼버립니다. 이것은 숲과 산악지대여서 길이 구불거리고 좁은 곳이 많고 나무가 우거져 탱크도 지나가기 힘들어 방어하기 매우 유리한 곳이었죠. 그렇기에 독일군이 이곳으로 침공할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이리로 온다 해도 바리케이트와 지뢰만으로 손쉽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독일은 프랑스를 침공하는 낮질 계획을 짤 때 진격 가능한 곳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자신들의 작전이 너무 뻔해진다 생각했어요. 해서 아예 가장 예상하기 힘든 곳으로 진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 아르덴 고원이었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프랑스군 약 36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마지노선에 주둔시켰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마지노선이 정면에서 대치하던 독일군은 C집단군이었는데 이들은 겨우 19개 사단만으로 구성된 집단군으로 실제 전투 무장도 다른 집단군보단 부실했어요. 한마디로 독일군 중에서 제일 약한 병력이었죠.
거죠. 생각해보죠. 마지노선을 거의 난공불락급이 요새로 지어놨어요. 그렇다는 건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만 있어도 대규모 침공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들도 마지노선 방면으로 이 침공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봤잖아요. 근데 이 대치는 오히려 방어 쪽 병력이 거의 두 배 많게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총병력 대비로도 볼까요? 당시 마지노선에 주둔한 프랑스군은 총병력이 3분의 1이었으나 대치한 독일군은 총병력이 7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이었어요. 물론 독일군 측에서도 병력이 많아 보이는 기만 작전을 쓰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너무 필요 이상의 병력이 마지노선에 배치되어 있던 게 아닐까요? 만약 프랑스 수뇌부가 아르덴 지역을 경계하고 또 마지노선 병력의 일부가 그 길을 막고 있었더라면 아마 2차 대전의 전개는 완전히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역사의 2푼은 무의미한 것이겠죠. 참고로 마지노선에서 전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파리가 함락된 1940년 6월 14일에 독일 제1군과 7군이 마지노선을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 공격에 마지노선의 일부 작은 요새들이 점령당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요새는 대부분 건재했고 요새에 있던 많은 지휘관들도 버틸 준비를 하고 있었죠. 더불어 이탈리아군이 진격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프랑스 정부는 항복하여 6월 22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마지노선의 병력들은 철수명령과 함께 포로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마지노선은 죄가 없습니다. 돈을 좀 많이 먹긴 했지만 그래도 제 역할은 제대로 해줬어요. 잘못은 그렇게 좋은 판이 깔렸음에도 죄다 말아먹은 어느 윗대가리 휴먼들에게 있지 않을까요?